2007년 겨울 그리는 걸 좋아한 학생은 하굣길 도중 한 버스에 붙여진 게임 광고 포스터를 보게 된다. 만화 같은 느낌, 아기자기하면서도 강렬한 캐릭터 포스터를 보며 그는 한치 눈앞을 떼지 못했다. 세계관과 스토리, 그리고 캐릭터의 능력 등 많은 설정글을 보고 평소에 만화를 그리는 그는 그 게임의 바탕으로 자신의 만화로 재미삼아 UCC에 올리게 되었는데 유저들의 반응이 좋아 제대로 연재를 하게 되었고 블로그 운영을 통해 연재 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게임에 재현하는 방식이 찝찝했던 그는 자기 만화에 독창성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고민하는 도중 그랜드 체이스의 로난 탄생 계기를 떠올라 그는 대책을 마련한다. 창작 캐릭터 반응은 정말 호평적이었고 애정이 생기며 다양한 컨텐츠 스토리 만화로 그리게 되었다. 10년은 우리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다. 전통, 기념, 추억, 그리고 새로운 다짐. 오직 버스 광고 포스터만 보고 만화만 그려온 그는 10년이나 지난 지금 게임 원화가로서의 길을 계속 걷고 있다. 이런 원동력을 준 그의 창작 캐릭터에게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지난 10년의 세월을 다 담아 새로운 모습을 바꾸어 올드 유저들에겐 추억을, 뉴비들에겐 참신함을 선사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작품을 유저들이 즐거움과 재미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재미있게 그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가 만든 창작 캐릭터의 모든 이야기를 소개할 것이다. 엘리오스 대륙 공전의 축제 에르테 폭발과 함께 모든 만물의 질서와 균형이 깨지고 거대했던 대륙만이 아닌 마족과의 차원 균열, 헤니느의 디틀링 시공간, 엘리아노드의 피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또 다른 세계인 사후세계 살라자르에서도 세상의 혼돈을 잉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해진 운명의 죽음은 피해가고 죽은 영생들이 사후세계로 인도되지 않은 채 방황하며 엘리오스 대륙에서 떠돌아다닌다. 살라자르에서는 마족 예외 없이 죽음이 평등하지만 갑작스런 마족들의 침공으로 인해 절반이 손실되었다. 이를 통해 대사신 시엔 누베리온, 루비스의 아버지는 고위 사신 간부들의 회의를 통해 마족의 음모와 대륙에서 영생을 못한 영혼들을 구제하는 일을 찾는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마족의 행동을 살피는 점, 그리고 엘에 곤명하는 영혼을 찾아 그의 죽음을 관찰하는 임무를 영혼의 파수꾼, 즉 소울키퍼를 대륙으로 파견한다. 사후세계 살라자르는 모든 만물이 수명을 다하면 모이는 곳이다. 마족도 예외이지만 그 영혼은 변질된 영혼체라 함부로 다룰 수 없기에 고위 간부나 오염된 영혼, 다크엘을 정화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주홍의 눈, 이스타니아란 능력을 지닌 바로 루비스의 어머니 아이니르 루미르온이다. 엘의 대폭발의 시기, 마족들은 그들의 수장인 대마신을 부활하기 위해선 대량의 영혼체 대납과 대마신의 영혼, 그리고 엘리오스 대륙 어딘가에 봉인된 마신의 육체 장소이다. 그중 영혼과 대량의 영혼체를 얻기 위해 살라자르를 침공하고 그와 동시에 엘의 신녀와 사후세계 그리고 영혼까지 찾으려는 양동작전을 펼치게 된 것이다. 이때 살라자르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세계라 엘의 대폭발과 신공 시기는 동시에 받을 수 있기에 시간 제약은 무관하다. 인간의 천계, 신의 공간이라 불리며 여신 이스마일이 그들을 보호하고자 만들어낸 아인. 그의 목적은 에소드를 지키는 것이며 엘에 공명하는 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에 죽음의 운명도 관장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 이 점을 통해 사신의 피를 받은 루비스는 불멸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루비스는 처음 스토리 도입부에선 아인과 이스마일의 정보를 모른 채 진행되지만 추후 에픽 스토리를 통해 점차 알게 되고 아인과의 상극을 사상을 갖추게 된다. 대사신 아버지 시엔 루베리온과 인간인 어머니 아이니르 루미르온 사이에 태어난 루비스는 두 부모의 엄청난 능력들을 다 가졌다.
하지만 그중 사신의 피는 곧 힘의 막가마움을 보여주며 옛날 자신을 제어할 수 없어 당시 어릴 때 아이들과 자주 멀리하며 하프리퍼 반쪽 사신이라 따돌림 받은 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엘리오스 대륙 엘리안 왕국으로 가게 되고 아버지는 최고의 마법사 가문인 렌다르 가문인 현자와의 회의로 자리를 잠시 비우고 루비스는 관장에서 덩그러니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본 한 소녀 아이샤가 루비스에게 말을 건네며 손을 내밀어 주게 되고 처음으로 친구를 사귀게 된 것이다. 짧은 만남이지만 이 우정을 통해 많은 교감과 용기를 나누며 예전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하게 되어 지금 소울키퍼, 영혼의 파수꾼이란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아이샤는 여행 도중 미미르의 반지로 인해 마력을 빼앗기게 되자 루비스는 자신의 주홍의 눈 이스타니아의 예지 능력으로 아이샤의 운명을 보게 되고 그 위험함을 감지하게 된다. 그녀는 아이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차리고 지금 마족과 다크헬로 변질되는 문제가 점점 극심해지자 엘리오스 대륙의 파견 및 조사 허그를 받고 인간 세계 엘리오스 대륙으로 떠난다. 엘리오스 대륙의 첫 모험과 동시에 붉은 기사단 엘소드의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들의 다양한 기운을 느끼자 루비스는 이들의 운명이 살라자르를 구해낼 것이라 믿으며 이들과 함께 여행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앞으로 그녀가 겪게 될 성장 스토리는 위에 동영상 링크를 라인 전직별 스토리로 선택할 수가 있으며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